스포티비. 안녕하세요. 최근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 증가하고 있어 또다시 호주 사재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뉴질랜드도 락다운 이후 환자 0명을 24일간 기록하며 평화롭고 안도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영국인 2명이 뉴질랜드 입국 후 코로나 환자임이 밝혀지고 그들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시 바이러스 전염을 가지게 되어 확진자 발생이 또다시 시작되었어요. 다행히 그 숫자가 크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. 아직까지는 레벨 1 경고 상태를 이어가고 있어 쇼핑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이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. 지난주 패킹세이브, 카운트다운, 뉴월드, 한국슈퍼 쇼핑을 보면서 이번 주에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뉴질랜드 물가도 볼 겸 이곳에 살 수 있는 식품도 구경시켜드리고자 장보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그럼 저와 함께 쇼핑을 가시죠. 되게 좋아 보이는데? 블랙을 살까? 뭘 살까? 뭘 살까? 블랙 좀 사봐. 그리고 예, 가격은 이불 29. 하나 더 사야겠다. 코코아 맞죠? 베리랑 제이슨 No. 아, 이거다. 청스.
넌 맞나? 아니, 이게 금방 없어서. 이거 두 개 일단 사고. 레이버 그레이. 나와. 출근. 제가 좋아하는 여기 롤케이크 하루 맛있고 크림치도 맛있는데 하나씩 사봐야겠어. 전자파 때문인가? 이렇게